안녕하세요. 밥 먹는 봉길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 달달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투썸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조각 케이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사왔는데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먼저 이 딸기 레어 치즈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그냥 치즈케이크에다가 이 말린 딸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맛이 어떨지? 떨어졌어. 이거는 그냥 치즈케이크 맛이고요. 그 사이에 딸기가 들어가 있고 위에는 그 토핑으로 말린 딸기가 올라가 있는데 거의 딸기의 맛은 잘안 느껴져요. 그냥 일반 치즈케이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 초콜릿 크램슈. 네, 제가 이 슈크림빵을 또 되게 좋아하는데 이 초콜릿 크램슈는 어떤 맛이 날지. 이거는 그냥 먹어야 되나 이렇게? 먹기가 조금 불편하다, 이거는. 이 초콜릿 크램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맛이에요. 이그 슈크림 빵이 한요 정도로 얇게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다그 초콜릿 크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먹기가 되게 부드러워요. 입에 넣으면은 싹 녹아버리고 대신 좀 먹기가 불편하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이제 요거는 바닐라 크램슈. 근데 이것도 똑같이 안에 초코크림이 빼고 바닐라 크림이 들어가 있겠죠? 아, 근데 이게 좀 먹기가 좀 불편해요. 이걸 이렇게 먹어야 돼요. 이렇게 안에 크림슈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. 위에는 슈가 파우더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되게 달달하고 아주 달달하니 좋아요. 먹기가 좀 불편해, 이거. 다음에는 이 카푸치노 생크림을 먹어볼게요. 카푸치노 생크림의 맛은 어떨지?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카푸치노 생크림 케이크예요. 네, 카푸치노 크림이 빵에 이렇게 쫙 발라져 있고 딱그 맛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비 마이 스트로베리라는 조각 케이크인데 이것도 그냥 딸기 크림 케이크 맛이겠죠? 먹어볼게요. 일단 딸기부터 해가지고
안에 빵은 초코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 같고, 치약 냄새가 아주 강해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,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가져올게요. 안녕!